부산에 자리한 외국 문화원들이 다양한 해외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국제 행사 지원이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경 기자가 전합니다. 프랑스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역할을 정해 대화를 나눕니다. 재밌는 농담에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부산 경남에서 프랑스어 회화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프랑스 문화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책과 음악, 쉽게 접하기 힘든 전시까지. 외국 문화원들이 해외 문화를 만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부산 인도 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다소 접하기 어려운 인도 문화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도 문화원은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필리핀에 이어 부산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해외 문화원입니다. Will become a window on India in the great city of Busan. Will strengthen the engagement, the bonds. 외국 문화원은 단순한 문화 전달을 넘어 국제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연극제와 같은 국제문화행사에 외국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도 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중심입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 대한 어떤 고충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을 무대로 하는 국제행사가 커지고 또 많아짐에 따라 부산에 문을 여는 외국 문화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NN 정경입니다.